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대림 첫째 주간이고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인데요. 오늘 복음은 빵을 많게 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15장 29절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그리고 32절부터는 4천명을 먹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는 빵을 많게 한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 연민을 느끼시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수년간 가뭄과 굶주림에 대해서 사실 느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연민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홍수라든가 지진, 농작물 파괴, 우박, 또 사람들과 가축들의 이런 기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재난이 발생하지만 재난을 제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있을까? 있긴 있지만 무력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는 주민의 많은 지구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학시대에, 우주비행시대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장 먼 나라까지, 우주까지 옮겨가는 시대고, 식량도 수송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만족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자선단체의 연민과 이러한 자비만이 때때로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본당을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이제 거의 20년 전에 사목장을 했는데 그때는 본당 예산 5%였어요. 사회복지 기금으로. 만약에 본당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00원. 5천 원이죠. 5천 원.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라면 5, 5, 25, 250만 원. 그렇지. 250만 원 쓰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또7% 들어가요. 우리 본 대전교원 7%. 그것도 이제 해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로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보다 그것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인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무력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 세상의 엄청난 비참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다행인 일일 수 있겠지만,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결국 낙담하고 자신에게 물러나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국제기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나 혼자서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줄때 그것이 모아지는 것이죠. 선의를 지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은 것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기부한다면 그것은 큰 연대의 사실이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사도인 프랑스 시인 플레로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들을 도와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난을 배워라 하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에는 특별한 힘과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빵이 즉각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인간 일치의 의미와 세상의 새로운 창조력으로 나타나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각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37절에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간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4,000명을 만족시킨 것은 참으로 독특한 기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기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기준에 따르면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직자 양성하기 위해서, 또 신학교, 자선단체를 위한 비용들은 엄청나게 들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항상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9절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제가 돼서 가족들 관계를 멀리 있지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체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체코슬로바키아죠. 체코 속담에 첫째, 기도하면 결코 늦지 않을 것이고, 기도한다고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결코 늦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식을 해도 야유어지지 않을 것이, 야유어지지 않을 것이며 살이 안 빠진다는 거죠. 자선으로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늦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금식을 해도 야유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선을 해도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기도, 금식, 자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확실히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 거룩한 신자들의 삶에서 이것이 종종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성취한 사람에게 축복이, 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식이 우리 모두 주님의 준비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축복받읍시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또 영혼 돌봄 많이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